요즘 그 외부에서 좀 따로 시식을 하고 조언을 해주신 분 계시다고. 아 저기 앞집하고요. 저 미용실하고 그리고 저희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은 경비 소장님. 아 소장님이 맛있어요. 제가 또 동대표기 때문에 자주 뵙거든요. 아니 그 저도 들었는데 그 동대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꽤 됐죠? 몇 년 됐죠? 7, 8년 된 것 같아요. 와 동대표가 이게 의외로 할 일이 되게 많아요. 아니 별로 없는데 그냥 가끔 엘리베이터가 좀 요즘 자주 고장나 노후돼가지고 네. 교체 시기 와가지고 저수조 탱크도 6월에 한번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네. 그런 게 또 비용이 굉장히 세요. 맞아요. 그 관리비 앞자리가 바뀌면은 그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비 앞자리를 바꾸지 않을까들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. 야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이게 동 대표님이 그냥이 아니에요.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.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실 때 되게 재밌어요. 유시영 씨 원하는상 이렇게 안 하고 회장님. 회장. 아 예예예 예, 예, 예. 이렇게. 아 회장이 회장님. 됐어요. 네, 회장이 됐습니다. 새로운 레시피를 위해를 가지고 저 요리를 좀 해주신대요. 한번 좀. 진짜요? 예, 우리 유시영 씨에게 박수. 아 이거 한번. 괜찮아. 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아 맛있게 드시죠. 혹시 또 맛있게 드시죠.